딱 봤더니 it is therefore. therefore는 그러므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important. 만약에 그것이 뭡니까? necessary. 필수 essential.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어쨌든 지금 다 양쪽에 콤마를 끼고 들어오니까 삽입된 부분이라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maintain, 뭘 유지하는 것이? clear focus, 아주 명확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in,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라고 보시면 돼요. undertaking, 떠맞는 거, 착수하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advocacy, 이거는 뭡니까? 변호죠. 아니면 중재, mediation.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를 하거나 중재를 떠맡는 데 있어서 분명한 초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ensure. 뭐 하는 겁니까? 확실히 하는 거죠. 확실히 하는 건데 뒤에 보시니까 not is, 그러니까 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의역을 해볼게요. The roles do not become blurred. blur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포토샵 그 여러분 프로그램 사용하실 줄 아시면은 blur가 하나의 메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effect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효과죠. 그러니까 blur는 뭡니까? 퍼지는 거예요.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뭐 되지 않도록 흐릿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럼으로써 potentially counterproductive productive라는 단어는 아시죠? 생산적인 앞에 counter가 붙으면 이거는 역이란 뜻이에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효과를 내는 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뭡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변호를 하거나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clear focus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조금 보이십니까? 솔직히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적어드렸을 때 important라는 형용사 하나만 가지고 이게 중심 문장이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서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데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